완전 긴급 출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화예요 이게? 야, 저 바닥까지 다 고기요. 우와, 열을 맞춰서. 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봐봐라고, 이 정어리. 어머, 대박. 삼치 잡았어. 내일 네, 삼치 잡으러 와야 되나? 어, 왔다, 왔다, 왔다. 봐. 난 뭐하니? 여러분, 저도 내일 할 겁니다. 지금 비록 내가 지금 꼬랑에서 이러고 있지만. 반갑습니다. 거진 여러분들,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2일차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뭘 했냐? 정어리를 잡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보다 더 신박한 걸 옆에서 하고 있는 거 영상에도 잠깐 봤을 겁니다. 뭐냐? 삼치낚시입니다. 미끼도 필요 없어. 여기서 주워 갖고 그걸로 미끼 갖고 던지면 바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사람 없을 때 빨리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힐링. 가세요, 곽PD. 많이도 말고 딱 세 마리만 잡는 거야. 오늘 만만해 준비를 했네요. 그럼. 와, 뭐, 저 현지인 아저씨 낚시하고 있다. 아저씨 좀 잡았어. 와, 저녁에 어쩐 일이가? 아니, 좀 잡았어, 아저씨. 아따, 어마어마하네, 지금. 정어리는 어마어마하겠지. 어마어마, 끝에까지 다 있다. 그래, 니 뭐한지? 아, 니 도와주러 왔더만, 니 다 들고 가구만. 니는 아주 그냥 몸만 가볼구만. 입지되면 갖고 안 해, 이제 묵어줄 건네, 나도. 많이 무겁겠다, 야. 재밌을 때 너무 과하게 무겁다, 야. 그 오늘 날이 안 좋다 그랬잖아. 봐봐, 여기 바람 부냐고. 맞네. 아예 없어. 야, 여기서부터 쫙 끝에까지 다 있어. 그리고 물이 들으면 다 여기로 와. 물 빠져버렸다. 어제는 많았었는데? 야, 그럼 저거리를 어떻게 뜨냐? 아, 여기도 많이 있네. 여기도 똑똑해갖고 들어가면 도망가 보더랑께. 팍 떠야지. 아니, 너무 커. 미끼로 쓰기에는 이거. 미끼로 쓰려면 여기보다 적어야 돼. 자, 여러분들, 어제보다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분산됐네, 저쪽이랑. 일단 여러분들, 정어리를 잡아서 미끼를 만들어 봅시다. 양식장이네, 양식장. 이거 엄청 똑똑하다니까, 도망간다니까. 안 돼, 안 돼, 너무 커. 와, 크다고 방생이야. 그, 진짜 우리 정어리만 해야 돼. 손가락 사이즈. 좀 미끄러워도 이렇게 푹 떠버려야지. 와, 뭐 안 해봐놓게, 이 새끼가. 말만 이만 길도 안 갔네. 이면 길수록 이것이 자유자재를 안 된다고. 그렇지, 저 사이즈가 있어야 돼. 아. 저 사이즈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를 해가지고 먼저 채비를 해보자고. 그래, 그래. 응. 저런 사이즈 처음 보셨죠? 꽤, 와, 또 굵구마, 이거. 이런 수가 이런다니까. 큰 거를 버리고 더 큰 걸 잡으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채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바람이 좀 부니까 던질지가 필요해.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소크라테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대상어종 삼치.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생미끼로 공략을 한번 해봅시다. 좋아한다, 마천님. 안 좋아하겠는가? 벌기 없던 건데. 환장을 해볼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나 오늘 집에 안 갈라네. 저런 걸 본 적이 없을 건데, 지금 벌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들어와. 그래, 이렇게 많이는 안 잡혀도 들어온다니까. 야, 홀치한 게 나 빠르겠다, 야. 안 훑어진다니까? 여기를 탁. 그래서 바로 그냥 던져요? 응. 끝이에요? 응. 저기 던져놓으면 알아서 물고 갈 거야. 아니, 왜 곽PD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저기 사장님이 지금 메탈로 공략을 하고 있잖아. 없제? 한 마리 있다. 그래, 그것만 하고 나머지 다 살려줘. 바람이 하도 불어붙게 여기로 흘러와 본다. 야, 좀 뽕돌 하나 달아 하고 짤 던져고 여기로 밀리게. 없어, 뽕돌이. 물었다, 물었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어? 들었다! 와, 왔다! 곽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그렇지! 와, 매, 겁나불어, 겁나불어! 아니, 뜰채 준비해야, 겁나불어! 맞아, 맞아, 맞아! 삼치야, 삼치! 삼치, 와! 아, 뭐 했냐, 니는! 어머머머! 대박! 와! 어? 왜 뜰채를 안 해요? 아, 거기로 가야! 너, 좋았어! 연달게! 정어리도 한 마리 티! 나 연달게! 기가 막히게 물고 와. 아, 이게 되네 또. 에. 하나 컵네 이거 아이템만 해. 연달게. 손 다치게 이걸로 해. 잡았어요 마초님. 연달게. 뭐 있는 거 안 보고 들어간다는게.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나 지금 뭐 한가 싶기도 했고. 여러분 두 번째 캐스팅만에 잡아버렸어요. 두 번째 캐스팅만에. 나 잡았네. 맞지? 아 그러지. 실제로. 네가 잡은 거야. 피 빼지 않냐? 삼치는 피를 안 빼도 되는 고기 중에 하나야. 아. 자, 여러분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삼치는 언제가 제일 맛있다? 찬바람 불 때가 지금이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네. 근당께.
나는 들어갔다길래 정어리가 돌아다니면서 들어가 본 줄 알았거든. 나 그냥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 쏙 없어져 버리네. 어. 야, 네 힘 어마어마하게 써본다. 그러면 나가 잡을 테니까 자네가 미끼를 공수하소. 봤지, 연습에 이런 단계. 와야 되겠는데? 와야 되겠어. 그래, 좀 배꼽고 와야 돼, 지금. 와, 또 물었다, 또 물었다, 또 물었다. 와, 또 물었다, 또 물었다, 또 물었다. 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 타이밍을 좀 줘야 되네. 깜짝 놀랐네. 아이, 찌가 뺑 없어져 보네. 가짜네, 죽겠네. 아니, 상해에다 내다 팔아야 되겠다요. 함께. 웃겨불구만. 저런 걸 이제 여러분들 이 삼치에는 우리가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본 말들도 있어. 우리는 제일 작은 삼치를 고시라 그런다고, 고시. 부위용도 좀 째까는 거. 그 위에를 야넥이라 그래. 그 위에를 뭐라 그래? 그 위에는 이제 삼치야.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보면 돼. 봐! 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야이씨! 와! 아이, 아이씨! 자자! 무사가 없는데! 아, 두 발로 해야 되는 줄 알았네. 아이, 아이씨! 자자! 무사가 없는데! 아, 두 발로 해야 되는 줄 알았네. 기다리고 있어. 환상의 콤비로 잡아보세요. 워메! 야! 왜 터? 잡았는데. 아니, 좋다고 환호성이네. 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 뭐, 욕을 왜. 와, 두 분의 콤비가 장난 아니구나. 연단께 가면 갈수록. 나 잠깐, 니가 끼면 난 미끼 저거 하나 끼주소. 끼주려고. 기분 어떤데? 아니, 비겨보네. 딱 여기 아감이랑 딱 몸통 사이.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뒤에서 껴야지, 뒤에서. 이 정도 콤비면 좀 있으면 우리 참치도 작겠네. 와, 직빵이야. 아니, 생미끼만 한 게 어딨단가. 우리 조기철 싸겠는데요? 10분 만에 조기철 싸자. 근데 아예 그냥 물고 그냥 쭉 달려보네, 그냥. 아예. 마추님도 끌려가겠더라. 아따, 장난 없더만. 좋았어. 좋다, 좋다. 그 미끼 좋다. 야가 요러고 잘한다니까. 봐봐, 1타. 아따, 씨. 하나 빼고 세 마리 키보하면 되겠다. 잘 자란 놈으로만 나 거칠을 났네, 지금. 물속에 있는 것 같다가. 하여튼 잘 자란 거 잡는 각오는 선수요. 눈이 2.0이네. 다 보여보네, 지금. 삼치가 이렇게 쉽게 잡혀보는 거기였냐? 아따, 뭐, 전쟁 났는 것 같아. 지진 났는 거. 뚜껑 따고 올라오려고 그러네. 삼치 겁나 많구만. 함께 얘들 안 가불잖아. 어, 안 나간다니까. 못 나간다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구만, 곽피디 이게. 쉬운 낚시.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 정어리 잡기가 제일 어렵구만. 그러지. 낚는 것보다 잡는 게 제일 어렵구만. 정어리 잡는 게 더 어려워. 나가 농어 때를 여러 대 써먹다니. 근데 어제에 비교하면 이건 반틈도 없는 거요. 그럼 분산대로부터는 진짜 제 까만 거 다 그거야, 지금. 고기요? 어, 고기. 좀 더 물 들으면 여기 너무 없거네. 똑같이 파도 친게 우악 끌더라. 그래. 무서웠고, 날 무서웠고 이제 안 와본다. 잘 잡는 짝이는이다. 저 멀리 있네. 삼치도 안 와보네, 무서워갖고. 잡았어요? 잡지. 걔 중에 제일 비실비실한 놈 잡아보네. 애기 아파갖고는 좀 있으면 쓰러질만한 거 잡아먹고만. 아, 웃겨. 딱 좋잖아. 진짜 메가리가 없는 애네. 아, 때 파득파득 하잖아, 지금, 꼴랑지가.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들어왔어. 왔다. 왔다. 야, 준호야, 왔다. 어? 왔어, 와. 왔어. 나도 왔네. 응. 어이씨. 대박. 점점 커져본다, 야. 사이즈 좋아요. 아이, 그 집 투톱이네. 뭐야, 저거리 서비스요? 아이, 세 마리 다 잡아봤다. 손맛 어때요? 아이, 총알인데, 총알? 총알? 뿅! 나불어. 이제 낚시하실 거예요? 해야지, 이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았어, 채비 설명을 한번 해줄게. 아니, 박빈 이거 들고 있어봐. 뭐, 티 나가볼게, 애기들이. 정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이걸 던질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던지는 용입니다, 여러분들. 던지는 용. 자, 제일 위에다가 압살을 묶고. 이제 문제 낚시 하라고 이제 맨에 이거 뭐 앉아갖고 주구장창 삼치 낚시 막았네. 문제보다는 이게 즐겁지. 그러지. 사이즈가 다른데, 아예. 근데 신박해요. 신박하지? 미끼 잡아서 바로 삼치 잡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외수질 바늘, 외수질 잘 아시죠? 외수질 바늘 20호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약 1m. 여기다 걸면 돼, 그냥. 쉽구만, 뭐 간단하구만. 네, 이렇게 미끼를 꽂아가지고 여러분 던지기만 하면 끝납니다. 아가미랑 등인데 여기가 이제 그 뭐냐 방사선 주름이라고 이것이 제일 깡깡한데요. 여기 딱 꽂아. 뭐 엑스레이 찍어놨는 거. 아, 그러지. 자네 뼈가 안 좋다네. 근데 너무 멀리 안 던져도 돼. 대삼지 잡으려면 멀리 던져줘야지. 갈매기 물어보네. 너무 멀리 던지면. 딱 저렇게 여러분들 던질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씨.
아니, 뜰채가 제일 잘 어울렸어요. 백날씨가 나뭇낫게 일을 하나 사야. 아니, 왜 패대기를 쳐요? 아니, 자는 장구통 일이야, 지금 보니까. 틀려, 멀리 못 던져, 이거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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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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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저기 있다, 씨. 어찌게 묶었냐. 삼치가 물어서 떨어졌어. 나 반납해야 되겠네. 아니, 아까 야무지게 묶었는데. 예, 이거 잘라. 두 번 던지고, 지금. 어차피 안 날아가. 잘렸네, 잘렸네, 잘려. 괜히 맛보기만 보여주고. 각자 하던가 하세. 요리 밀릴 거야, 나 잡을게. 맞아, 요리 밀려, 저거. 야, 삼치가 여길 때려불고만. 왜 오늘 여유있게 안 샀어요, 마초님? 아니, 이게 떨어질 거라 생각을 안 했어. 뭐... 항상 여유있게 사야 되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낚시도 중요하지만은, 저 건너편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남해가 훤히 보여. 남해에서도 여수가 훤히 보이겠지만, 예쁘지 않냐? 남해도 예쁘지 않냐? 남해 예쁘죠. 그러니까 여수에 여러분들 놀러 오면은, 굳이 뭐 여수뿐만 아니라, 저 경상도 남해도 가보고, 순천도 가고, 벌교도 가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는 그때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네, 준호야. 나도 잡을 줄 아네. 야, 역시 저라고 낚시를 잘한답게. 찌그 얼었다, 확실히. 얼었어요? 빠졌다요. 어머, 빠졌다. 좀만 더 기다리세요. 네 하던 거 하고 있었어. 저랑 의리가 있단께. 그래, 좀 있으면 또 오거네. 좀 오고 있어. 바람이 앞으로 부니까 조금씩 오고 있어. 뭐 되겠어요. 아, 돼. 끌째가 7m네. 잡았다. 히트. 돈 벌었네. 함께 나갈게. 마초 살림살이에서 보태준단께. 그러니까 가지고 벌교 가서. 예. 이게 바람이 안 불면 참 좋을 건데, 곽피디 저기에만 있으면 자꾸 밀리네. 정어리 때문에, 정어리 때. 들어갔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왔다. 예. 왔다. 오씨. 오씨. 온다, 온다. 온다. 깨끗이 끊어볼란다. 한 번에 와, 바로. 씨.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물속에 내가 던져본 거. 그렇게 정어리까지 같이 일타 입히구만. 그렇지. 자, 이제. 아, 그래. 한 번 알쳐주면 이렇게 잘한다께. 하늘 같이 좀 다섯을 알아보래, 인자. 열은 안 되고 해. 야, 근데 요것들도 삼치도 몰려댕긴다. 방금 여기가 모세 기자처럼 착 벌어지니까 저걸 딱 물어보네. 내가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썰물의 채비가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런 거 날아가질 않는데 뭐 허문 버덕 건가. 또 삼치가 잘 빠졌어 보니까. 앞에까지 정어리가 나간다. 소리가 예술인데. 소리는 남해까지 가겠네. 그러네, 남해 찍고 오겠네. 야, 꼬여붙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도 그냥 저 뻗돌만 해갖고 던지랄게. 그게 이제 악성 백넛이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잘 풀리지도 않아. 근데 니는 원줄이 두꺼울게. 됐거네. 또 일거리도 만들어놓은 것 같다. 이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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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 빠졌다. 나분다. 저거 점프를 해본다고? 백넛이 야무지게 나붙냐? 아, 이 삼치가 바늘을 심어보세요. 그, 여기를. 그래서 아까 씹힌 거구나, 그럼. 그럼 좀 이따 못 하고 버리자. 네. 아, 언제 푸냐. 아니면 이번에 내가 낚아갖고 너도 줄게. 던질 거야, 손으로. 저 인간끼리 촌놈들이. 우리 한국인 아닌가? 아니, 승부욕을 좀 버려야 돼. 가시게. 저건 자를 거냐? 수심 조절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좀 바닥골에다가 깔아놓을 수 있잖아. 이제 물이 드는 것 같지 않냐? 물 들어.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라스트 한 마리. 와, 근데 정어리는 진짜 징글징글하네. 저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저기까지 각분이 저까지 다 있어. 네. 이제 좀 퍼졌어. 쟤네들도 답답하겠죠? 못 나가지, 나가면 잡혀먹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단 말이지. 이게 자연현상이거든. 떼죽음을 당했네, 어쨌네. 근데 천적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여기까지 모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저 많은 삼치들이 얘들을 몰아갖고 온 거야. 네. 저게 먹이 활동이야, 그냥. 근데 해수욕장에 이런 일이. 이게 이제 해수욕장이니까 얘네들이 집단 폐사를 안 하는 거다. 만약 이게 항구 안에 들어가 봐봐봐. 집단 폐사에. 나갈 기질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저로 갔다 여기로 왔다가. 삼치가 저기서 몰고 여기서 몰고 저기서 몰고 막 하는 거야. 저러고 삼치가 똑똑하단께. 가까이 이제 준호야. 어? 가자고. 나 아직 안 잡았는데. 아직 너무 던지지도 못했는데. 긴 낚시대로도 멀리 안 던져져. 바람이 불어서. 입질 없냐? 어. 정어리 안에 다시 들어온 뒤? 정어리는 들어온 뒤 물이 들어볼게. 수심층이 달라져 볼 수도 있지. 얘는 고정이잖아, 수심이. 그냥 나 걸로 와서 한 마리만 잡고 가세. 어, 왔다. 왔어요? 응. 왔다. 왔다. 아, 나 준호야 이거 잡았노. 빨리 받아.
안 해. 너는 내가 봤을 때 빨리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해. 아, 힘 쓰는 거 보소. 그매 저거리 기겁해보네. 난리 난다. 어머머머머. 싹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가볼 얘. 채비 할라, 들채질 할라. 자, 다이마 빼, 이제. 나 잡을게. 아, 거기는 안 물지. 아니, 가까이 없다고 몇 번 얘기한가. 내가 던져줄게. 미끼도 떨어져붙네. 바람이 붙게 또 안 날아가네, 잘. 올 때가 됐는디. 올 때가 넘어버렸네. 가까이 오면 절대 안 문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던질게. 자네는 캐스팅을 배워야 돼,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캐스팅을 자꾸 옆으로만 하잖아. 카고도 마찬가지고. 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나는 타이밍이. 벌교 화이팅! 벌교 화이팅! 벌교 화이팅! 고시 말고 나는 대삼치에 물었으면 좋겠다. 자들도 사람을 봐가면서 물어볼게. 그럼 지금 물어야 된디? 그렇게 지금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네. 마침 한 마리 물어야 되는데. 왔다! 들어왔다! 왔다, 진짜 왔다! 채! 우와! 맞아, 아니, 빰을 확! 채라고 안 그래도 후킹을 시켜야지 이게 박히지. 뭐 갑오징어 낚시한 거야 지금? 여기 괜히 벽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각필이 지금. 야, 얼마나 기다려갖고 지금 이걸 놓쳐보냐고.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해. 그래도 자네가 한번 잡는 거 보고 갈라네, 나도. 아, 시계 빠져본다고? 챔질을 탁 해줘야지, 그래도. 안 잡아봐서 그래요. 아, 그렇지. 안 잡아봤지. 화내지 마요, 마츠님. 화 안 내. 순간 욱한 것 뿐이지. 나는 화는 안 내네. 친구한테 뭔 화를 내. 그거는 다 유튜브상 개그입니다, 여러분들. 개그. 감정이 100% 실려있는 것 같은데. 야, 마침 딱 왔는데 좋게. 낭창해 줄이 있어갖고, 아이씨. 근데 삼치가 개체수가 엄청날 것 같아. 아침부터 와서 해보면. 점심때 되면 내가 봤을 때 아이스박스 하나 채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저희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먹을 많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치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대한민국 최초. 그러지. 벌교에서 최초 아니에요? 벌교, 아니, 벌교 누가 잡아본 사람이 있겠지. 왔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살살살 버티면서 가면. 버티면서 가면. 으아, 씨. 오늘 니가 주인공이야. 으아, 엄청 커. 야. 오늘 니가 주인공이라니까. 으아, 씨. 메다급 아니야, 메다급. 어디 있는가? 와, 딱 크다. 메다급 아니야, 메다급. 커, 커. 둘째 뭐 한 거야? 우리가 보지 않는데, 둘째를. 아, 왔다, 씨. 아, 둘째는, 씨. 나만 못하니, 씨. 이게 뜰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잘 줘야지. 하여튼 고기를 넣지 못했구만. 와씨. 이거 조수미 노래 좀 넣어줘서 여기다가.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내가 바로 벌교 꼬마 형제다. 꼬막 들고 선전해야 되는데. 어때요? 와, 또 손맛 뒤엽구만. 아, 또 마침 또 아, 잡았냐고 또 전화 온다. 아씨, 아, 또 잡았단께. 아, 또 지금 큰 놈 잡았단께. 한 마리 더 낚아볼란가? 가세. 그래. 좋은 일 했어요, 마초님. 아, 그뭐 나만 손맛 보고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추노가 이 낚시를 전문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갖고 캐스팅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스피닝 릴이었으면 진작 우리가 몇 마리 잡아붙지. 안 건가? 아, 그제? 그제? 아니, 이 정도 줘가면은 내가 봤을 때 아침부터 해보면 각기 아이스박스 하나 그냥 채워보겠어. 입찰로 가야 돼. 아니, 낚시로 한 거는 불법이네, 그렇게 하면. 잡아버려서 쫙 먼바다 빠져본 거 아니야? 먼바다는 또 어딘? 어, 앞에 먼바다. 아니, 삼촌 왔다, 와. 왔어요? 걸어져. 좋았어. 채비 떨어져봤다. 봐봐, 위에 뿔라져본다, 이것이. 진짜. 싸구리가 다 그렇지 뭐. 5,000원짜린데 그래도 싸구리 아니지. 아니, 분리돼버렸네. 끝났어요? 어.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화이팅 한번 해야지. 아, 또 우리 화이팅. 성공했네. 자, 여러분들 이제 잡았으니까 먹방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삼치 손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회랑 구이니까. 우와, 따. 누가 잡았냐? 네가 잡았네, 볼게. 아, 다 자네가 잡았지. 이렇게 두 마리만 하세요. 그러세. 자, 여러분들 이제 삼치는 크면 클수록 맛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정어리를 몰았던 삼치들은 여러분들 이 녀석들의 군단이라고 봐야지. 애들도 엄청 많을 거야, 안에. 그러지. 그러지. 요거는 이제 구이용. 살 좋다. 우와.
오늘 아침에 숭어도 엄마가 이렇게 해서 꽂주던데. 숭어는 아직도 안 놔줬는가? 이제 숭어 놔줄 때 됐잖아. 근데 맛있냐 숭어 꿈은? 맛있어. 그 엄청 비린내 심하게 나잖아. 근데 꾸면서 그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져 본 것 같아. 그럼 먹을만 하다는 얘기네. 맛있었어. 그럼 요거는 이제 구이용이니까 햇빛에 좀 말려. 소금관 해갖고 무고 가보면 새가. 아니 여기 위에다가 새가 무고 가보지 않을까? 몰라라고 말리죠. 이제 새가 무고 가보면 복잡스럽게 됩니다. 아, 안 몰고 가. 누가 뭐 고사무신 줄 알았다 야. 해풍에 딱 얼마나 잘 말리겠다 야. 그지. 회 먹고 먹으면 되잖아. 이 과학적으로 알아. 다 과학적으로 다 몰리게끔 다 놔뒀다다가. 과학적으로다가? 그래. 회는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 그지. 둘이서 뭐 자랑 힘 많이 안 먹잖아. 맞아. 김치에 비해서. 이야, 아따. 썰리는 소리 봐라. 쫄깃쫄깃해보는 건데, 딱 봐도. 확실히 생고기는 생고기다. 칼이 좋구만. 칼 열심히 갈았네. 칼이 좋아, 우러. 잘한답게, 이렇게. 나 이거 오래 다뤘네. 근데 요수는 삼치가 메인이야. 아. 터너집에는 무조건. 바로 잡아갖고 이렇게 먹은 사람은 누가 있어? 요수에서 내가 이 가까운 데에서 삼치를 이렇게 잡아본 적이 처음이야, 태어나서. 아, 그래? 응, 이렇게 들어올 일이 별로 없잖아. 많이 다녔잖아, 자네는 낚시를. 아니, 근데 삼치는 억지로 잡고 싶지 않더라고. 시장에 사면 되니까. 근데 얘가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아닌가? 고등어 아니고? 고등어보다도 얘가 위지. 아, 그래? 그건 무조건 위지. 쪽쪽 달라붙을 것, 붙을 것 같다. 삼치가 원래 좀 크면은 이제 빨간 빛이 드는데 그냥 빨간 빛이 안 드네, 작아서. 그니까 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회로 떠본 처음이야. 아니 나는 영업집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기가 있을 수가 없지.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쓰레기 봉투를 다 준비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크게 깊은 맛은 없을 것 같네. 아, 쫀득쫀득 맛있을 것 같은데? 자네가 뭐 맛이 없는 게 뭔가. 역대급일 것 같은데 나는. 쫀득쫀득한 맛으로. 아, 쫀득쫀득한 맛으로. 아, 쫀득쫀득하기에는 겁나게 쫀득쫀득할 것 같네. 아, 까마귀가 지금 자꾸 덤빌라 근다. 나 보고 있네. 네가 자보다 빨리 달려가야 돼. 날라당겨물지 나도. 근데 이 정도 두께는 썰어줘야 아 이게 삼치구나. 맛이 있다고. 삼치에도 적정 두께라는 게 있어. 너무 얇아도 삼치는 맛없어. 나라도에서 시켜 먹으면 좀 두껍게 해갖고 주더라고. 아 그러지. 얼마나 뭘 많이 먹어보는가. 미끄러 죽겠네 고기가. 덩어리 먹었지. 덩어리 이렇게 기름지다고. 이제는 10월이면 뭐예요. 삼치가 제철이야. 그냥 마침 맛있을 때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양념장을 만들어 왔다고. 와. 근데 이 양념장에 삼치 먹으면 죽어보네. 이거? 살아있으면 어찐가? 살아있을 수가 없네. 그래? 살짝 대다. 아, 또 군침 돈다, 야. 이거 맛있어. 아따. 아따. 말을 자꾸 옆에 시킨가? 아따, 미안해. 입 닦고기다. 야, 한잔. 아따, 고생했다. 하나씩 그냥 각자 따라 보세요. 그래, 제일 낫다. 그래. 자, 여러분들 짠. 짠. 삼치 먹어봤지? 많이 먹어봤지.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거짓 뭐 주식으로 먹는 애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난 그냥 이만큼이 제일 좋대. 다른 거 싸는 거 안 좋아하고. 니만의 특별한 레시피니까 한번 먹어야겠다. 먹어봐. 좀 더 맛있는데? 엄청 쫄깃쫄깃하지? 약간 식감이 물컹물컹한 뒤. 그러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냐? 원래 갓 잡은 것들이 그래. 숙성이 되면은 삼치는 물러. 아무래도 삼치 같은 것들은 크면 클수록 맛있어. 뱃살 한번 먹어보자. 니 만나갖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 불었어. 아니, 이렇게 알아서들 잘 먹어야 돼. 결제. 촬영 끝나고 가서 또 먹어보면 그건 이제 진짜로 알코올 중독자 되보네. 끝나고는 안 먹잖아. 그러지. 제가 많이 먹어볼게. 촬영하면서. 이 차가 뭘까? 와 맛있다. 완전 쫄깃쫄깃하다. 각별히 한 잔 할란가? 괜찮아요. 얘는 구이가 일품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구이가 최고야. 양념이 강한 게 본연의 맛을 못 느끼겠어? 본연의 맛을 느끼지 마. 삼치는 그렇게 특별한 맛이 나는 고기가 아니야. 우리 먹는 스타일은 간장하고 와사비 해갖고 그렇게 자주 먹어봐갖고. 초장은 삼치를 안 싸먹네. 초장은 발라보는 순간 비려져본다. 아 그래? 응. 올해 야 대삼치를 안 먹어봤는데 대삼치도 이거보다 쫄깃쫄깃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삼치는 우리 바로 잡아갖고 바로 못 먹잖아. 좀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 나가 갖고 나오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구이도 같이 꾸면서 먹세. 그래 보세. 이거 두꺼운 게 한참 걸리잖아. 맞아. 이거 갖고 올게. 아따 잘 건조됐는가 물었다요. 잘 몰라 물었을 거네. 많이 몰랐다. 그런 게 해풍 맞고 잘한다는 게? 해풍을 맞고 잘하면 이리 되면 돼요. 나같이 때문에. 해풍 많이 맞고 잘하면 안 돼. 적당히 맞아야 돼, 해풍도.
고기는 괜찮아. 아, 고기는 괜찮지.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구워봅시다. 나가 전문가네. 오케이. 니한테 안 튀게끔, 저 멀리 갖고 안 튀게끔 해라고. 기름은 튀야 마시지. 아, 또 얼굴이 튀면 안 되네. 어차피 배라 붙는지 뭐. 아무것도 안 싼 게 더 맛있네. 아, 그래? 손으로 해. 안 뜨거워. 지 손 아니라고. 예금병 예금구만. 이게 이제 등 푸른 생선의 묘미 아닌가. 에. 근데 나는 등 푸른 생선은 회도 좋은데 그게 좋대. 조림. 조림. 등 푸른 생선은 조림. 밥도둑 아닌가? 아, 그러지. 솔직히 무섭네. 왜? 그 다음 파스 디비 깔 때 그냥 쪼개볼까 바늘 이거? 들든가. 그게 더 나았겠지. 아,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갖고 올게. 아따, 먹는 거 갖고 또. 아따, 잘 입고 있다. 아따, 그걸 또 몰라 갖고 온가? 설거지거리 많게. 아따, 나 뭐가 됐니? 네 입에 넣은 거 갖고. 아따, 근데 기가 막히게 이거 보네. 아따, 그걸 또 왜 또 그걸 만들고 있는가? 그거 만들고 있으면 내가 전화 통화하는 동안에. 니도 네 얼굴이 웃긴갑지? 와, 기가 막히게 이거 보네. 그 익기 전에 빨리 회를 다 묵어야 되겠다. 그 묵어보면 회를 못 묵을게. 나 뱃살만 묶고만 또. 아니가 들살을 자꾸 먹으니까 내가 뱃살을 맞추는 거네, 밸런스를. 그 깊은 생각을 모른가? 딱게. 와, 소리. 와, 지글지글한 거 봐봐. 야, 야, 안 먹어봐도 비디오다. 그러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지글지글 끈디. 근데 이제 이거에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퍽퍽할 수도 있어. 아.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요. 먼저 순살로다가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또 볼가문 맛이 있어, 또. 뺐다 보이는 것이. 짠. 우미 살, 바로바로 벌써 접은다. 우와. 역시 생선은 우리 야, 뜨겁다. 기름을 많이 해갖고 함께 확실히. 그렇지. 와, 녹아온다. 핵점이 두꺼워갖고 씹는 맛이 제대로구만. 간장 좀 타보자. 간장에 살짝 찍어서. 간장이 찍은 게 더 맛있네. 아까 소금 간을 해갖고 제대로 해봤더만 야무지게 내붙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역시. 역시 간장이야. 그게. 크면 뻑뻑한 맛이 있거든. 아, 그래? 응. 이 뻑뻑하지도 않네. 그렇게. 잘 자라 생겼다. 그냥 가서 씹어보세요, 햄버거 맨키로. 이렇게. 패티. 와, 이제 진또배기 나온다, 진또배기. 벌채. 잘한다. 에이, 라이트. 이건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지도 않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진 않네. 그런가? 삼치도 좀 막 굽고 그러면은 맛있지. 근데 그렇게 썩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드네. 이게 생선 구이는 좋은데 회는 썩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삼치가 회랑 뭐 조림 이런 거는 맛있는 건 사실인데 구이만큼은 노르웨이 고르노를 이길 수가 없네. 근데 맛있네,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훌륭해.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요수 망성리라는 곳에서 이 삼치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 삼치 낚시가 여기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또 작은 녀석을 상대로 한 낚시가 처음이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안에 마릿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어찌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정어리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삼치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전라도 사투리 애쇼. 아, 딱 많이 들어봤지. 애쇼. 우리도 쓰지, 어른들한테. 네. 여기 있어요. 응,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런 말인데, 이 여러분들, 높임말로 우리는 애쇼라는 말을 씁니다, 애쇼. 동생들한테는 안 쓰잖아. 그렇지. 응, 높임,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애쇼. 그렇지.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 높임말로 쓰는 게 이 애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일반 사투리 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우리야 뭐 평상시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